윤석열 대통령님 거기 경제팀요 총리 플러스 부총리 전부 다요 거기에 또 수석들 전부 다 우리 교회로 보내요 나한테 지지율 30% 떨어졌다고 시축 우리 하지 말고 전 국민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다 줘봐요 국민들이 100% 다 찍어 100% 다 찍어 전 국민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다 줘봐요 국민들이 100% 다 찍어 100% 다 찍어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이 감옥에 간 것도 표적 수사다. 맞습니다. 그동안 김용민이라고 하는 저 뭐 목사도 전도사도 아니 이상한 자가 평화나무라고 하는 네. 그죠? 그런 그 뭐 단체를 이끌면서 계속해서 네. 목사님을 고발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국민들 깨어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번 투표를 한 과정에 보니까 네. 전혀 선거 직전에 돈을 뿌리거나 또 선거 직전에 문재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코로나 경제해서 네. 어려우니까 직접 돈을 챙겨줘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것도 그 저 뭐 중국 세균 중국 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도 다 팔아먹는 거예요 투표권을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도 다 팔아먹는 거예요 투표권을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어제도 보니까 지나가다가 은행에 보니까 은행에 막 다 줄 서 있어요 그 저 정부에서 주는 돈 100만 원 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이게 참 수준이 그 유럽을 따라가려면 멀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 어제도 은행 가다가 은행 지나가다가 이제 은행에 줄 서는 걸 보고 아하 베네수엘라로 가는구나. 전 국민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다 줘봐요. 국민들이 100% 다 찍어 100% 다 찍어.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도 다 팔아먹는 게 투표권을.